진짜. 부모님은 어디 있니? 이 때문에 바쁘시대요. 그리고 엄마는 학부모모임 가셨다고. 아, 그렇구나. 다른 집 부모님들도 한눈을 파시면 안 되는데 지금 집에 아이들이 혼자라는 말이네. 나머지 아이들까지 잡아와야겠다. 그치 민준아? 저 아줌마 뭐야? 진짜 깜짝 놀랐네. 뭐해? 너도 와야지. 왜 말도 없어? 아이, 엄마가 한 거 더럽게 맛없네. 엄마가 보는 앞에서 음수통에서 이 접시 그대로 내리고 싶다 라고 말하면 너무 부르져갔겠지.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어? 저 아주머니 생긴 것과는 다르게 요리는 잘하시나 봐. 우리 가서 밥 좀 해달라 그런가? 아까 아주머니가 우리한테 밥 해주신다 그러셨잖아. 야, 제정신이야? 그 아줌마 얼굴을 봐. 거기 가겠다고? 그 아줌마는 귀신 아줌마잖아. 오빠, 그런데 맛있는 음식은 못 참잖아. 흑백 요리사 안 봤어? 혹시 알아? 저 아줌마가 흑백 요리사이다운 셰프일지? 충분히 논리적인 말이긴 해. 그러면 무슨 요리하는지 잠깐 훔쳐나 볼까? 그래? 궁금해. 어? 야! 같이 가! 무슨 요리를 하시는 거지? 냄새가 엄청 좋아. 글쎄? 무슨 요리일까? 어? 갑자기 사라졌어. 어디 간 거지? 얘들아, 밖에서 구경하지 말고 무슨 일이 들어오려. 안녕하세요. 저는 철수 엄마입니다. 오늘이 바쁘신 와중에 이 긴급 학부모 회의에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모인 이유는요? 이번에 이사 온 그 이상한 여자 있죠? 그 여자를 저희 마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아유, 저도 소문 들었어요. 저도요. 진짜 왜 그렇게 생겼어? 지금 때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진짜일까요? 진짜든 아니든 그 빈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요. 저번에 이사 온 마을에서 그 여자가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 납치한다는 이상한 소문도 있더라고요. 무섭긴 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아이들이 혼자 있게 냅두지 마시고 절대 늦은 밤에 외출 금지시키세요. 그럼 일단 모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이사시킨다는 동의서를 여기에 작성해주시면 제가 학부모 장으로서 책임지고 이 마을에서 퇴출시켜보겠습니다! 맞아. 아우, 역시 일을 잘하셔! 정신을 안 나갔어! 아, 진짜! 맞아. 우리 애들이 걱정되는데 한번 전화 걸어봐야겠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어. 삐소리 이후 왜 전화를 안 받지?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어. 삐소리 이후 응용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저! 우리 애들도 왜 전화를 안 받지? 저 먼저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얼른 가보세요. 저도 가봐야겠어요. 저도 먼저 가봐야겠어요. 여러분들 잘 숨으세요. 얘들아, 엄마 왔다! 애들이 어디 갔지? 분명 집에 있었을 건데? 네, 여보세요. 네, 늑대 어머니. 네네. 늑대가 저희 집에서 놀기로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늑대는 저희 집에 온 적이 없는데요? 네, 들어가세요.
얘들이 부모 걱정한 게 어디서 뭐라는 거야 참. 어? 아이, 이번엔 댕댕이 어머님이잖아. 네, 댕댕이 어머니. 네? 아이, 댕댕이가 집에 안 들어왔다고요? 아이, 댕댕이도 저희 집에 놀러 간다고 했다고요? 아, 네, 네. 어떻게 된 거야? 여보, 나와서. 아, 여보, 큰일 났어요. 옆집 아줌마가. 아, 그 새로 이사 온 옆집 아줌마. 아, 어? 그 아줌마 이거 대가족인가 봐. 아, 집안에서 애들 소리가 엄청나던데. 뭐라고요? 그 아줌마는 납치범이라고요. 뭐? 보세요. 이봐요 옆집 아줌마, 나 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에 애들 있죠? 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거 정수 목소리예요. 정수요. 얘들아. 어, 정수요. 얘들아, 구해주러 왔. 리아야, 나좀왜 빼래. 잡히면 죽어라. 재밌다. 야, 그 게임기 내 거라고. 죽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엄마다! 저기...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맨날 맞벌이 때문에 바빠서 집에 혼자 있다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눈 팔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요. 어머, 아유, 그러셨군요. 아, 그 오해해서 제가 정말 그 죄송합니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들한테 연락도 없이 데리고 있는 건 납치라고요. 엄마, 우리가 찾아왔어요. 맞아요. 아줌마가 부모님이 걱정하기 전에 가보라고 했는데 집에 있는 저녁 안 먹으면 혼날까봐 그냥 여기 있었어요. 어쨌든 연락 안 한 제 잘못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 유모차에 애기도 없으면서 왜 끌고 다니는 거야? 기분 나쁘게. 에? 우리 민준이는 아직 이 안에서 잘 자고 있는데. 어,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어, 진짜 기분 나쁜 아줌마네. 정신 차려요. 당신 정체가 뭐야? 맞아요. 사실은 6년 전이었어요. 제가 도로에서 잠시 한 눈을 팔았을 때 저희 민준이의 유모차가 내려갔죠. 어? 이 빵 맛있겠다. 얼마지? 어? 민준아! 민준아! 근데 한눈 팔지 않았더라면 민준이는 제가 한눈 판 바람에 민준이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부모가 바빠서 한눈 팔지 모르는 아이들 맛보면 한없이 주고 싶고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고 제가 민준이에게 못하는 걸 다른 아이들에게 해주며 죄책감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그래요? 민준이가 여기 없는 건 사실 알고 있어요. 어, 민준아... 하지만 그걸 인정해버리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죄책감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고요. 아줌마, 민준이는 항상 아줌마 곁에 있었어요. 그런 말로 위로해주지 않아도 나도 민준이가 날 떠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단다.
괜찮아. 이제 인정하며 살아보도록 하마. 민준이 초록색 눈동자 맞죠? 모르고 그걸 어떻게... 저는 고양이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죽은 사람도 보이거든요. 정말? 민준이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니? 민준이는 여기서 밝게 웃고 있어요.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그런데 민준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은 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난 괜찮으니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뭐? 그게 정말이니? 그래, 민준아. 엄마가 내 욕심 때문에 널 붙잡은 것 같구나. 이젠 널 도와줄게. 민준이가 웃으면서 하늘로 가고 인사하고 있어요. 그래, 잘 가라, 민준아. 하늘 가서 행복하렴. 다음 생에도 꼭 내 아들로 태어나줘. 정말 죄송했어요. 네, 들어가세요. 다시는 다른 집 아이들에게 간섭하지 않을게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이네. 아닙니다. 제가 또 동네에서 민폐가 됐네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맛있는 거 또 해주셔야지.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아빠 노잼이란 말이에요. 뭐? 내가 그래도 되겠니? 아유, 그래요. 저희 다 같이 잘 지내봐요, 민준 엄마. 고마워요, 여러분들. 아줌마! 아줌마! 야, 그나저나 고마리, 너 진짜 죽은 민준이가 보였던 거야? 아니지. 귀신 같은 거 안 보인다니까. 그냥 아줌마 집에서 민준이 사진을 잠깐 보고 초록색 눈이었던 걸 안 것뿐이야. 아, 결국 그냥 아는 척이었던 거네? 맞지 맞지. 그냥 내가 지우는 거지. 아주머니가 민준이를 잊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멋있네. 아, 난 자러 갈게. 그럼. 다리 참 예쁘네. 고마워, 마리아. 너 덕분에 편하게 엄마를 놓고 하늘로 갈 수 있겠어. 민준이? 고마워. 그래, 민준아 잘 가. 사브라 도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오세미씨님, 동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바르지오님, 흥건님, 정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혜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연님, 리핑님, 선희님, 시유님, 장태태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엉님, 정원님.